너무나도 완벽한 패스들로 이제 상대방을 힘들게 했고요. 그렇죠. 중앙 쪽을 뚫어봤는데 유지수가 각도를 좁혔습니다. 네. 오, 이번에는 뒤에서 김은솔이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김은솔 선수의 백업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은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종 스포츠도 역시도 이 한순간에 이제 이 찔러 들어가는 이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그렇죠. 오연희 선수의 킥이었고요. 네. 자, 재차 슈팅 역시 뒤에서 김은솔 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류지수 골키퍼가 굉장히 많아서의 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장면이었죠. 자, 지금은 거의 류지수 골키퍼가 왼쪽 측면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요. 황태경이 잡았습니다. 네, 중앙쪽. 좋아요. 박지영 반대편 주고 들어갑니다. 네. 오, 슈팅! 네. 유지수가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짧게 들어가는 이 패스의 그 전개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파고 들어가는 높게 올려줍니다. 뒤쪽으로 네! 다시 한번 슈팅. 자, 세컨볼 서울시청이 걷어냈습니다. 를 따내기 위한 선수들의 움직임 굉장했거든요. 오, 네. 여기서 이걸 막아냈습니다. 김우리. 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는 좀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 돌아섰어요. 자, 빠져나갑니다. 김우리 계속 갑니다. 네, 네. 좋아요. 과연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자, 세컨볼 선수연이 높게 차올렸고요. 선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박은선 선수가 공을 받아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비를 끌고 만약에 경기가 네. 마무리가 된다면 보다 조금 더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더 끌어올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우리 열렸습니다. 오른발 슈팅! 네! 이번에는 장민영 선수가 완벽한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는 김우리 선수 네. 아, 정말 강한 슈팅, 정말 완벽한 슈팅 보여줬고요. 정말 수비를 따돌려낸 이후에 빠르게 가져가는 템포의 슈팅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대로 보고 때렸는데요. 장민영이 막아냈습니다.